20, 20, 20 법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 20, 20 법칙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내 아이디는 닥터온의 김중훈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안구건조증에 대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항상 그때마다 빼먹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건조증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다. 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안과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치료 한번 받으면 약 한번 넣으면 완치되어 그런 분이 있는데 건조증은 치료라는 개념이 아니라 꾸준하게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안구건조증 관리를 반드시 안과에 오셔서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구건조증의 홈케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있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있고요. 안구건조증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화도 있을 수 있고 결막염, 갑상선 질환, 폐경 같은 이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수많은 원인에서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환경적 원인입니다. 주변 환경만 잘 통제해도 건조증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컨택트 렌즈 빼기입니다. 컨택트 렌즈는 각막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 성분을 차단하거든요. 우리 각막은 혈관이 없습니다. 각막은 외부의 산소와 혹은 윗물에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근데 이제 그런 소프트 렌즈를 끼게 되면 각막이 공급받을 수 있는 산소와 영양분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 좋지 않고 각막이 결국 안 좋다는 거는 건조증이 심해진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컨택트 렌즈를 끼고 주무신다. 10시간 이상 낀다 그렇게 되면 각막에 굉장히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고 기존에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악화되고 없는 분들도 건조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컨택트 렌즈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껴셔야 되고 끼더라도 자기 전에 빼야 되고 적절한 시기에 빼야 되는 게 건조증 관리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원장님 근데 드림 렌즈는 자면서 착용하는 렌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래 자거나 해서 드림 렌즈도 오래 착용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있나요? 드림 렌즈는 일반 렌즈하고 그 재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산소나 영양분 투과성이 다른 렌즈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드림 렌즈의 적정 착용 시간 8시간 정도를 지키시면 일반 컨택트 렌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조증 유발 같은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구 건조증 관리의 두 번째 메이크업 지우기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은 잘 지우시는데 눈 주위 화장을 제거하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신 분이 많아요. 우리 눈물이 눈에 잘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지방이 눈물에 분비돼야 되는데 그런 지방을 분비하는 게 이제 마이봄샘인데요. 마이봄샘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입자가 잘 제거해주면 상관없는데 그걸 계속 방치해두면 그게 늘러붙습니다. 마이봄샘의 기능 저하를 야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마이봄샘에 염증이 일어나서 다래끼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속눈썹 있는데 그 부위에 그 화장을 지우는데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고 근데 그럼 눈꺼풀 지우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세수할 때 그냥 눈에 뻑뻑 닦으면 될까요? 눈꺼풀 세정제라고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안과용으로.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심한 건조증 환자나 안검염 환자를 위해서 나온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눈꺼풀 세정제 인터넷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그래서 눈꺼풀 세정제를 이용하셔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눈 주위에 화장을 지우실 수 있을 겁니다. 운찜질이 되게 좋습니다. 운찜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봄샘에 막혀있는 그런 찌꺼기들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온도가 30도 이상만 올라가도 녹아서 다 없어지거든요. 운찜질을 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물수건을 전자레인지에 한 35도 정도로 데운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10분 정도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다 귀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온열 마사지기를 구매하셔서 그걸 아침 저녁으로 하는 습관도 굉장히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을 좀 많이 마시는 게 좋죠. 겨울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을 좀 건조하지 않게 가습기 사용을 좀 생활화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눈이 건조하지 않는 환경, 눈 컨디션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20, 20, 20 법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 20, 20 법칙이 뭐냐면 20분 정도 모니터나 컴퓨터를 본 다음에 20초 정도 눈을 쉬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20피터만 5, 6미터 정도 되거든요. 컴퓨터를 하신 다음에 20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인공눈물을 좀 넣어주시면서 조금 멀리를, 뭐 먼 산을 봐도 되고 20초 동안 좀 눈을 쉬어주시면 확실히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 특히 건조증에 아주 탁월한 예방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20, 20, 20 법칙은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안경을 쓰면은 앞에서 오는 바람이 막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안구건조증 관리
때 안경 쓴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닌가요? 안경은 위아래가 뚫려 있잖아요, 사방이. 그렇기 때문에 안경을 쓴다고 해서 건조증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고요. 사실 건조증용 안경도 있습니다, 실제로. 약간 물안경 느낌으로 완전 물안경처럼 밀폐되진 않았지만 위아래 양 옆에 이렇게 막혀져 있는 안경도 있습니다. 눈이 좀 불편할 때 그런 걸 착용하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건조증 관리와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건조증을 집에서 아무리 관리해도 더 심해진다, 그리고 통증이나 시력 저하도 유발한다 그러신 분들은 안과 일단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조증이 다른 합병증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심한 건조증은 홈케어로서는 치료가 안 되거든요. 안과에 오셔서 치료 관리를 받아야 되시고, 저희 강남 아이디 안과는 건조증 치료에 특화된 안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눈물 이외에 건조증 치료약, 눈물점을 막는 누전 플러그, IPL 레이저나 좀 더 진화된 형태의 리피플로우라는 특수 치료가 있기 때문에 건조증 케어의 세트를, 치료를 경험해 보시면 굉장히 편해지셔서 건조증이 치료됐다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집에서 관리로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강남 아이디 안과에 방문해 주시면 최첨단의 건조증 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잘 봐요.